나무기의 웃기는 일상.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영업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맨이에요. 바로 브라운립. 브라운립을 영업하러 왔습니다. 요새 제가 브라운립에 빠졌어요. 진짜로 너무너무나도 빠졌어. 사실 제가 브라운 계열의 립 제품은 거들떠도 안 봤어요. 왠지 모르게 안 어울릴 것 같고, 보편적으로 많이 바르는 색상은 아니니까 브라운립이라고 하면 요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날이 지금 선선해지고 가을이 오면서 왠지 모르게 브라운 립이 한 번쯤 발라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발라봤는데 예뻐. 예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뭐 제품 추천 요런 게 아니라, 아직 브라운 립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브라운 립을 한번 발라보세요, 요렇게 예쁘답니다 하는 영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뭐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뭐 광고하는 목적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거지. 물론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제품을 하나하나씩 한번 꺼내볼 건데, 뭔가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내가 브라운립에 빠지게 된 스토리텔링이 있어. 뭐 제품이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요겁니다. 클리오 거고요. 이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던 건데 버진키스 오일 틴트고요. 현재 이 제품이 클리오에 있긴 하지만 이 색상은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바로 피칸넛이란 색깔입니다. 제가 요걸 어떻게 얻었냐면요, 예전에 클리오 럭키박스를 개봉한 적 있어요. 그때 나왔던 색상인데 보시다시피 브라운 계열의 립이에요. 이름도 피칸넛. 이름도 피칸넛이야, 피칸넛. 처음에 럭키박스에서 이게 나왔을 땐 나는 조금 별로였어. 이름부터가 피칸넛이잖아, 피칸넛. 나랑 도저히 안 어울릴 것 같은 색깔.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요거는 그래도 채도가 조금 높아요. 오렌지도 보이고 레드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브라운 립을 바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생각난 거야. 예전에 럭키박스에서 나온 게. 그래서 발라봤습니다. 어? 이거 봐라.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 생각보다 입술에 올리니까 되게 가을에 바르기 괜찮은 색깔이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맛보기용 브라운이라면 난 좀 제대로 된 브라운을 발라보고 싶다. 근데 립스틱 보관 때에는 브라운 립이 없어요. 꺼내봤지. 브라운이 보이질 않아. 그래, 평소에 제가 브라운 립이란 걸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눈에 들어온 거 하나, 이겁니다. 이거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포니 이펙트에서 예전에 나온 립 팔레트예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립 팔레트. 이거는 제가 김하나한테 받았어요. 김하나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어려워서 못 쓰겠다고 저한테 가질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가지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사실 저도 안 썼어요. 좀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걸로 브라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립 컬러랑 위에 있는 이제 색깔을 만들어내주는 요 녀석들을 섞어가지고 브라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대충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제일 브라운에 가깝죠, 색깔이. 요거랑 또 무슨 색을 섞으면 브라운이 될까요? 검은색 약간. 좀 진했으면 좋겠으니까. 자, 만들어진 색깔에다 노란색을 약간 섞어볼까요? 자, 요게 만들어진 색깔입니다. 꽤 괜찮죠?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입술에 한번 발라봤죠.
색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갈색인데 그 전에 발랐던 색깔이랑 완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한 브라운인데도 입술에 올리니까 예뻐. 예뻐. 그래서 더 진한 브라운을 만들어도 색깔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더 진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요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그냥 똥색이죠, 똥색.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뭔가 가을이니까 허용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한동안 이거를 조금 쓰고 다녔어요. 근데 단점이 일단 귀찮아. 일단 귀찮고요. 휴대하기가 불편해요. 너무 커서. 그래서 저는 브라운 립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브라운 립을 샀습니다. 브라운 립 하면 어딥니까? 맥이죠, 맥. 그래서 제가 맥에서 립을 하나 샀어요. 이거는 립텐시티 모델이고요. 되게 촉촉한 립이에요. 그래서 건성인 제가 쓰기에도 뭐 너무 촉촉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적당한 수준이에요. 스모크드 아몬드라는 컬러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요런 컬러고요. 이거는 로즈 브라운 컬러예요. 몇 달 전에 유행했던 말린 장미 컬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스모크드 아몬드. 색깔 좋아요. 좋아 좋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살 때 맥 직원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거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안쪽에 맥 칠리 바르면 좋을 것 같다. 예. 두 개 영업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맥 칠리까지 같이 영업하시던데 마침 저는 맥 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어요 했죠. 안쪽에만 톡톡 발라보면 요런 느낌. 칠리도 사실 약간 브라운기가 도는 레드예요. 무작정 레드라기보다는 조금 어두워가지고 요거랑 조화가 또 괜찮더라고요. 요런 색깔.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브라운 립 영업하러 온 영상. 절대 뭐 여기 홍보도 아니고 여기 홍보도 아니고 여기 홍보도 아니고 레드, 핑크, 오렌지만 고집하셨던 분들에게 브라운도 이렇게 예쁩니다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또 제가 또 한창 어디에 빠질 때는 그거 집중적으로 막 사고 그러거든요. 한동안 브라운 립을 한 두어 가지 더 살 것 같은데 정말 이 색깔 강추 하는 색깔 있으면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난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네. 알려주세요. 그럼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브라운이라는 색깔의 세계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끝!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보러 가주세요. 이것들도 재밌답니다. 안녕! 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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